맛있네. 사실 근데 양념이 난게 별로 없어. 양념이 없어? 가지를 많이 먹어. 물을 뿌리면 또 새로운 풍미가 생겨. 이게 맛 부족할 때마다 뿌리는 거 아니지? 아니야. 또 새로운 맛. 클리퍼보단 트리머. 곰지 한달 됐으니까 자를 때가 됐다. 아니 저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해? 머리 감는데? 도구가 아니라 이게 기립이가 다 다른 거예요, 자기. 그래서 보통 남자들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두꺼운 걸로 치고 점점 작은 걸로 치는 거야, 점점.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돼. 오케이. 왜냐면 보통 옆에 머리 오케이. 이렇게 일자가 아니잖아, 남자들. 이렇게 막 그라데이션 있어. 빗어야 된다. 빗은 보통 세트로 있어, 보통. 넣었어. 왜 이렇게 많아? 껐어 이거. 이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은 그런 곳이야? 곳인가봐. 리틀 이탈리아. 이탈리아식.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이야. 거기마다 다 거의 다 많이 차 있어. 여기가 여기가 웨스트 엔드, 노스 엔드. 이렇게 쭉 걸었어, 쭉.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쭉. 되게 금방 걸었네. 이렇게 쭉 걸어서 지금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끝까지 갈 거야. 그러면 퀸 씨를 만나. 그래서 여기 슈. 오케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 사진 찍어. 아, 결혼 사진 찍네. 여기 약간 명소인가 보다. 근데 예쁘다. 무자비하게 썼어. 조명을. 예뻐. 눈이 아파. 이게 원래 속도 같은데? 느려졌다. 늦춰졌다. 내리나 보다. 아까 너무 빨라서 찍어. 아, 아깝다. 너 진짜 빨라. 아. 이렇게 음주만 했는데 아빠. 지금 나름 2020년 마지막 날이라고 못 뿌린다고 처음 구두 신었는데 지금 발가락 감각이 없어. 추워서? 응. 얘도 꾸민다고 지금 얇은 블라우스에다가 쇼키 베스트 입었다가 지금 호되게 혼나오는 중. 큰 놈들은 키가 좀 있어. 봐봐. 막 피하긴 하는데. 그래서 나오면 맛이 달라져, 진짜? 냄새가 너무 고약하던데. 고약해.
저기 아직 우리 반죽 반도 안 썼어. 원래 이런 두둑 소리가 나는데. 근데 거기다가 꿀씨랑 이거 종이 다 불려서 떼고 여기다가 카네이션만 잡고 요거 두 개가 아마존에서 두 개에 8불인가? 엄청 싸게 세일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고 가까이에서 보면 진짜 싸구려가 티가 나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파스텔 계열의 여리여리한 것들은 아무 멘트 없이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그러네. 가만히 있어? 아 대박. 정말 레시피 따윈 1도 안 보고 느낌 가는 대로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그럼 바질 페스토를 따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오, 너 진짜 좋다. 진짜 알뜰하게 쓸 수 있어.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조금만 하면 되는데 아까우니까 다 해. 다 됐는데? 요리가 조금 힘드신가 봐요. 오, 맛있겠다. 비주얼 괜찮은데?
오늘도 무슨 이렇게 썰어 오는 거지? 이 반죽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짜잔. 아, 이거 과대포장이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난 내연이랑 퍼포먼스가 있어. 와. 레몬 퍼포먼스가 있다고. 저기 추가 시간 쓴 거니까 너무 탈라. 아, 너무 귀여워, 피자. 나는 얘기 안 할게. 밀가루 반죽이 덜 익었어. 응. 안 익었어요. 더 했으면 맛있겠다. 얇게 눌렀으면 좋겠다. 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당근 안 올렸지? 응. 올려. 어디 지금? 누가 또 째 당근 올리냐? 당근 올려. 내 피자는 저 화면에 안 나와 왜? 너무 먹어. 오, 셀스. 뛰기 시작하자 이제. 이거야. SOS 아니지 이거? 첫 번째 버킷리스트 완성. 1월 1일에 벌써 하나 했다. 1코스 완주하기. 잘했어. 예. 무리했다. 뭐? 무리했어. 왜? 첫날부터 무리했어. 자기 무리했어? 약간? 아주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자. 묵찌빠. 아 무슨 등이 먼저 씻어. 묵찌빠 해서 진 사람 아무 말 없이 바로 일어나는 거 알지? 아니. 우리 룰 알지? 아, 원래 뭐래? 아 그러면 3판 2선 한다? 진짜 그냥 바로 오케이. 뭐 막 불평 불만 없이 그냥 무조건 표정 썩으면 안 돼. 어 돼. 그냥 웃으면서 바로 가기. 하하하 하면서 가야 되겠지. 간다. 바위바위보 오케이 간다. 띠리띠리빠 오케이. 1승 간다. 두 번째 판 제발 바로 튀어나가는 거다. 가위바위보 오늘의 간단 저녁. 남편이 한 프렌치 토스트, 트조에서 샀던 해시 브라운, 트조에서 산 프로슛 샐러드. 오늘 낮에 먹은 과카몰리 남은 거. 얼그레이 한 잔. 굉장히 안 좋아. 저는 영어 공부. 난 외국인 친구. 우리 이건 둘 다 영통 가족들. 일단 이 그 큰 카테고리에서 딱 한 개씩만 정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개. 그래서 총 다섯 개를 세우고 휴대폰, 컴퓨터 이런 거 다 치우고 같이 차 한 잔 하는 거. 어. 그런 거 좋아. 다른 거 다 없는 상태에서 대화만 차 한 잔. 하는 차 한 잔은 아니고 주일에. 어 주일에 이렇게는 다 멀리한 채로. 첫 번째 목표는 달리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뛰는 곳에서 가위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세 번째까지 가서 뭐라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이 코스 다리 두 번째까지는 아내랑 같이 완주하는 거. 이 코스는 뭐야 그럼. 그래서 너도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내가 어떻게든 이제 데리고 가야 돼. 그것도 이제 내 포함되는 거야. 뭐야 그리고 이제 나 혼자서는 이제 3코스 두 번 완주하는 거.
마지막은 이제 다 제거하고 오로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만 할 수 있는 딱 그런 환경을 만드는 횟수를 정했습니다. 월 10회 해서 연 120회를 이렇게 옛날에 왜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한 번 치면 포도알 하나 색칠하는 거 알지? 그런 것처럼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서 그거 R을 색칠할 거야. 그 R은 너가 그린다. R을 미리 다 그리라고? 거기다가? 저기에다가 몇 개 그려야 돼? 지금 저기 몇 번 한다 했지? 그리고 마지막은 똑같이 주일에 남편과 차 한 잔 시간 갖. 자, 각오를 다지자. 자, 한마디 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워. 다 나는 좀 되게 다 꾸준해야 되는 것들이야. 모든 게. 내가 꾸준한 게 제일 약하거든요. 할 수 있어. 자, 화이팅 한번 해.